이렇게 해달라는 거를 그냥 부인이 그냥 한 번에 아 진짜 아까 얘기하지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이렇게 해주니까 해달라는 걸 네네 뭐든 다 네 그날 복종의 날은 어 근데 이거 방송에 나갈 수 있는 거야? 괜찮아? 유준상 씨가 복종의 날이 우리 부부 금실이 좋은 이유다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살 때 변태 소리까지 듣고 근데 도대체 어떤 거를 시키길래 금술이 좋아지는 건지. 아니 왜냐면 이렇게 뭔가 다들 머릿속에 금... 뭐 생각 금술이 좋다 막 복종 막 이런 거 하니까 아주 좋아하는구나. 아니 아 박은혜 씨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지. 시기가 맞아. 오늘 집에 가서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좋아하네. 아 이거 참고가 되니까 그런 거. 근데 어떤 거를 시키시길래 이렇게 금술이 좋아진다라는 표현을 아니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라니까요.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보조관이고 권태기 뭐 이러니까 유준상 씨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근데 키워드가 묘하게 연결이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복종 이러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지. 아, 뭔가 복종하면은 받는 구체적인 걸 뭐 생각하시는 거 그 이상인 거 그래요? 아, 그 물품들은 어디서 구입해요? 아니 요리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해줘보면 그거 막 특별한 뭐 이제 주방 기기나 뭐 이런 인터넷이 거. 있잖아요. 아, 네. 아 그런 해달라는 거 약간 요리 이런 거 해달라는 거 다 그런 프라이팬 이런 거 다. 저희가 11살 차이 나거든요. 그러니까 저를 되게 저한테 어른처럼 이렇게 대하려고 해요. 근데 날 그렇게 어리다고 생각했던 사람을 한번 이렇게 꿇어봐야겠다. 그런 생각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. 뭐 진짜 다 할 거야 했더니 아 그럼 다 할 수 있지. 뭐 뭐든지 말만 해. 딱 이렇게 얘기해서 머리 박아. 남편한테? 아 그러니까 지금 방송이니까 머리 박아 했지 그 다섯 현장에서는 네. 예 네, 막아. 근데 오. 이제 저희는 그게 약간 꽁트처럼 웃기 저희 상황은 웃겼어요. 오. 근데 남편이 와 당신 윈 이러면서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나 아니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까지 했더니 아 역시 내 부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세구나. 야, 얼차려를. 근데 복종하는 그래. 날은 참 좋은 것 같아. 오. 근데 이게 하나 이벤트예요. 그래 장식도 있어요? 아니, 이게 있는 게 아닌데 왜 이제 결혼한 지가 조금 되면은 서로가 이제 서로 얘기를 안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.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상대방도 상대방 입장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들어줄 수 있는 계기는 참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날을 정해서 그리고 맞아 해보세요. 먼저 한 돈도 줘요?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. 뭐 다른 네. 다른 기념일이나 이벤트 같은 건 없어요? 아 애교 데이가 있대요 유준상 씨가. 아 그럼 뭐 데이가 많네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지금 최근 한 1, 2년 동안 동방신기보다 더 바빴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. 너무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았으니까 이제 그럴 때 오늘 만약에 하루 시간이 된다 그러면 오늘은 나랑만 놀 수 있어? 이제 그러면 이제 남편이 그럼 당신을 위한 판타스틱 막 이런 거 하면서 고객이 즐거워한다는 이 점쯤이야. 아 그러면서 이제 짱구 춤을 치게 풀고 야 그렇지 부부끼리 또 그럴 수 있지. 네.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남자들은 집에서 거의 고무줄 반바지를 입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제가 한번 그걸 이렇게 내려봤는데 아 재밌게 사네.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. 아 그래서 남자들께서 사실 그런 장난 많이 쳐요. 왜 그런 거 있죠 학교 다닐 네. 때도 막 체육복 같은 거 이렇게 휙 내리면 완전히 휙 내려가죠. 네.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. 재밌어. 재미 하나도 없고 말. 아니 재밌을 수 있죠. 그렇게 메마르셨어요. 저는 예전에 그런 장난을 이렇게 딱 하길래 이거를 막 이 리액션 때문에 재밌는 거죠. 아 왜 이래 뭐 이러면 계속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내리면 그냥 벗고 돌아다녀요 자연스럽게. 그냥 앞으로 가요 그냥. 근데 이런 장난이 이렇게 아이 낳고 부부 생활을 할 때 이제 둘만의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. 항상 아이가 있고 이제 또 거기에 있으면 오랜만에 좀 어색할 때도 있고 아마
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그럴 때 그런 유치한 장난이 그 둘이 그 친근감이 좀 생겨요. 그렇죠. 저는 아, 우리 장혁 씨는 그...